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 술, 그리고 현미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영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pa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 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환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환, 근조 화환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구조조정의 먹구름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운동에 힘써왔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한정혜 더민주 의원을 만나서 재선 소감, 그리고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재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방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데요. 다른 의원실 방보다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가요? 저는 네. 조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온다고 좀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조금 널려진 상태이긴 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보다 더 깔끔한? 정리는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실을 다니다 보면 그 의원님들의 성격이나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의원실 많이 다녀서 그런가?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이 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더 아무튼 더 어지럽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선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저희 팟짱 첫 출연 아니세요, 혹시? 팟짱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예. 먼저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팟짱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네. 사진보다는 실물이 괜찮고요. 실물보다는 성격이 훨씬 더 괜찮은데 보여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멘트 정말 좋은데요? 이 멘트 때문에 저 찍었다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사진 본 다음에 실물 봤더니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격이 더 좋아. 더 좋아. 아, 네. 그런 게 지역에서 좀 작용을 했군요. 그거보다 그냥 뭐지? 그냥
그 보면서 네. 아 유쾌하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행사를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절차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뭐 국회의원님 올라와서 엄숙하고. 인사 말씀 뭐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 올라가서 제가 이제 탁 던지는 멘트가 네. 사진보다는 실물이 괜찮고요. 실물보다는 성격이 훨씬 더 괜찮은 그리고 성격보다는 일을 더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네. 네. 한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어른들이 예, 좀 빵빵 터지세요. 아. 그래서 그냥 아 엄숙하지 않고 네. 뭐랄까 이렇게 무게 잡지 않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첫 도전이셨죠, 지역구는? 지역은 첫 도전이죠. 네. 강서병 지역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왜 이 지역을 선택하셨습니까? 왜라고 하기보다는 좀 필연적이었었는데. 필연적이다. 네. 강서을 지역에서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강서을 지역에서 우리 진성준현하고 지역위원장 경선도 한번 치렀었었죠. 아, 맞아요. 2014년. 예. 네. 그렇게 하고 그의 말에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었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아, 여기가 선거구가 하나가 더 분할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네. 강서를 애초에 제가 뭐 경선을 치르면서도 강서에 경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강서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분할이 될 가능성을 보고 그러면 강서병 지역을 선택을 하겠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고 다닌 거죠. 네. 진성준 의원과 경선까지 하면서 강서 지역에 있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분할이 돼서 그렇죠. 강서병으로 가게 네. 되셨네요. 근데 강서병 선거구 분할이 굉장히 늦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 선거구 분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의 선거구 형태였었고 네. 그거보단 또 다른 형태의 선거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조마조마 하셨겠네요. 조마조마도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금전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이 아니 사무실을 어디에 놔야 되나?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 일단 의정 보고서를 돌려야 하는데 의정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네. 뭐 동 몇 개를 돌릴 수 있는데 시나리오 2 기준으로 하면 이게 또 겹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 찍어야 돼. 두 개를 다 네. 생각해서 그럼 의정 보고서를 보내자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네. 20개 동 중에서 16개를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겹치지 않는 그 16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런 시나리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1에 따르면은 이동 7개. 네.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이동 뭐 7개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거를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16개. 16개 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6개 동에 다 보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병이 네. 이렇게 했더니 저희 방 식구들이 회원님 의정 보고서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못 보내셨어요? 선택을 했어야 됐죠. 시나리오 야. 1이냐 시나리오 2이냐 아니 근데 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이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셔서 보낸 건가요?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됐어요. 이런 네, 그중에 3개 동만 건졌죠.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이 늦게 결정돼서 어쨌든 강서병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셨는데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좀 호소하셨어요? 뭐 좀 늦게 선거구가 확정도 됐고 했는데 이게 선거구 확정은 늦게 되긴 했지만 이제 강서구가 생활권으로 보면은 강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네. 뭐 은평 갑에 산다고 해서 은평 을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않거나 영등포 갑에 산다고 영등포 을 사람을 안 만나거나 이게 그렇죠. 아니라 역도 겹치는 데가 네, 있고 겹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친구, 뭐 친지, 온갖 직능 단체 이렇게 해서 활동들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을 쭉 했던 것에 대한 입소문 이런 게 이제 좀 늦게 선거구 개편은 되긴 했지만 네. 거기 분들이 좀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직능 단체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왜 그 오피니언 리더라 그러죠. 네, 네. 전반적으로 그냥 그 의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활동하시고 동네에서. 예. 그래서 쭉 봐오셨던 게 있어서 이분들이 그
입소문을 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예. 아, 쭉 봐왔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었지만, 쭉 활동하는 걸 봐왔는데, 뭐, 성실하게 활동하더라.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강서 을에서 활동했던 그게 것이. 그 베이스를 삼아서 그렇죠. 강서 병에서도 예. 활동을 하게 됐네요. 아니, 이 돌아다니시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놀랐던 일, 뭐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소개를 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선거 막바지쯤 돼가지고는 네. 제 예전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몸을 담았던 노동부 산하의 네. 뭐 안전보건공단.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직장 동료들이 네. 그 휴가를 내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자원봉사로.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별게 없으니까 네. 아무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사돈의 8촌까지를 다 뒤져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처갓집 그 처제의 뭐의 뭐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연결고리를 막 찾아서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와.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이 네. 그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요하게 먹히는 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 주는 거라고.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전화해서 그 지역에 이번에 나온 누구누구를 좀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말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전화까지 해가지고 주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서 주시는 분들이 제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을 좀 찾아주시고 그렇게 전화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찾아주시고 예. 그렇게 아름마름 해가지고 실제 자원봉사도 해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경험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인천공항공사의 그 협력업체 일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뭐 을지로 활동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맞아요. 이래저래 어쨌든 알게 되신 분인데 이분도 선거 마지막에 며칠 남겨놓고는 그냥 연차 내시고 나오셔서 근데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표합시다. 그냥 투표에 참여합시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끼리 그룹핑을 지어서 한 분은 원주에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원주. 이분은 진짜 저하고 아무 그것도 없고 아니 어떻게 제가 환노위 활동하시는 거를 네. 이렇게 봤대요. 본인이 이제 예전에 환경부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 환노위 활동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환노위 활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다가 네. 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좀 좋아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페북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네. 아,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없을까 이런 걸 하다가 진짜 아무도 없는데 그분은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원주에서. 그래서 자기 친구가 관악에 산다고 네. 관악에서 출퇴근하시면서 그거 하고 다니셨어요. 그냥 그 역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네.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끼리 오고 만들어가지고 4.13 총선에 투표합시다. 근데 그렇게 모인 분들이 한 6, 7분이 되시는 거예요. 야. 자기들끼리 네. 그냥 다니시더라고. 여기저기를. 알아서? 네, 알아서. 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가 염창역에서 그 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밤 12시까지 인사를 했거든요. 염창역에는 네. 9호선인데 어쨌든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했는데 그분들도 한쪽 저쪽 옆에 서가지고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끝까지 저와 같이 하신 거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나중에는 제가 네. 이제 그 다음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할 때 그분들이 계셨었어요. 몇 네. 분은. 아 근데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 정말 가족보다 더 고마운 그렇죠. 그런 분들이네요. 제가 저분들을 생각하면 네. 그 의정 활동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다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시간, 자기 돈을 들여서 와서 자원봉사 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웬만한 정성이면 안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가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직접 와서 이렇게 피켓 들고 투표합시다,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네. 어려운데. 그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네. 와가지고 전화번호부 저희가 뭐 문자 보내는 전화 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주세요. 저희가 전화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네. 뭐 앉아서 전화 들고 뭐 아무튼 그런 네.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아, 이게 선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치러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후보는 이렇게 밀려서 선거 기간 동안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후보는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그냥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다니고요. 네. 실제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선거를 치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그렇죠. 지역에서, 힘으로. 지역에서 깨알처럼 어쨌든 그 인맥들을 형성하셨던 그런 분들이 네. 결국은 후보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선거는 치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요새 차도 별로 안 탔거든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 이틀 외에. 예.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의 힘으로, 한정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힘으로. 네. 저는 조금, 성공했다. 저는 요만큼, 진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출구조사 때부터 앞서 나가셨죠? 어땠습니까? 아, 여론조사는 네. 사실 뭐 제가 뒤진다고 나왔었죠. 그 전에 한 며칠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는 한 네. 3%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투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고 큰일 네. 났다? 그러니까, 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안타까워서, 아니 조금 밀린다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들끼리 전화 무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밀린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나온 게 더 주요했던 것 같고 네. 그게 오히려 출구조사에 많은 분들에서 투표를 하고 출구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됐던 것 결과가 됐네요. 몇 시에 당선이 확정되셨죠? 확정된 거는 한 12시 정도? 12시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은 훨씬 더 늦게 나왔어요. 저희 네, 네. 그 강서구는 개표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한 1시간 늦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녹색당 분들이 오셔서 이게 투표함이 뭐 사전선거 그 투표함도 그렇고 제대로 함이 봉인이 됐는지 어쨌는지를 꼼꼼히 살피신다고 하나 1시간 정도 개표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빌었다 그러시도록 네. 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늦어지는 감시하에 바람에 네. 공정하게 좀 늦어졌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예. 그 실제로 현장에서의 개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데 방송까지 나오려면은 예. 중앙선관위까지 올라가서 선관위원장의 예. 그게 있어야 되니까 늦어서 그렇고 한 11시, 12시경에 거의 조금 확정됐던 것 같아요. 세레모니 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아, 기뻤죠. 근데 뭐 저 혼자의 기쁨이라기보다 거기 다 모여 계셨으니까 선거 때 고생해 주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 계시고. 네,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선대위에 참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 이 뉴스까지 나왔다가 나중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어부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때 좀 되게 뭔가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게 네. 정말로 단일화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냥 흔들려버리고 깨져버리고 예. 결국은 마지막에 합의가 깨진 것까지 합치면 한 세 번 정도 결국은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힘도 좀 빠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갑 지역이나 을 지역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한 군데라도 먼저 단일화의 숨통이 트이면 네. 다른 데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일찍부터 될 것 같았었거든요. 네. 얘기를 해서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거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었고 해서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옆 지역도 그러니까 해보려고 그리고 되면 이게 수도권에서 먼저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숨통을 좀 트이게 네. 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맥이 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안 되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긴 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야권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얻는 거 아니냐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런 총선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당끼리 우리가 해왔었던 의례적인 네. 선거 연대 단일화 이것이 안 됐을 때 결국 유권자들이 표로서 단일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회자됐던 게 교차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유권자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 당 후보가 그래도 후보로서는 괜찮았으니까 네. 후보는 우리를 찍고 정당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를 우리보다는 국민의당에 더 네. 보내줬던 거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에 대한 결국은 일정 부분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너희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따끔한 매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일당됐다는 거에만 안주한다라고 하면 네. 저는 뭐 정권 교체나 대선 이런 거는 얘기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우리가 네.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 그 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따라오세요. 이건 절대로 아니다. 국민이 훨씬 더 현명하고 국민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투표로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를 네. 알았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국회 네. 총선을 통해서 정말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저는 한정혜 의원님 하면은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난 대선 반경선 할 때 김광재 의원하고 개그 콘서트 용감한 형제들 패러디에서 뭐 한숨 대신 함성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셨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네, 정말 저는 그때 저분 가수인가?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춤은 막춤이고요.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환노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신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국회 재선이 되셨는데 이제 19대 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환노위를 떠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예. 사실 환노위 전반기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의미가 있을 만한 법안들을 많이 좀 통과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미 불산사고 난 뒤에 네. 그 화학물질 관리법, 화평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기업에 대해서 좀 징벌적 그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네.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리고 난 19대 후반기 환노위가 그닥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는 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던 거 일자리 나누기, 네.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먼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 근로기준법조차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것들과 관련해서 좀 진일보한 네. 세계로 나가기 위한 것들이 뭔가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여전히 담보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꼭 좀 해내고 싶어요. 여소야대 전국이라서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소야대 전국이라서 희망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선진화법 때문에 여소야대라고 해서 뭐 당연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제 3당 체제에서 협치가 어쨌든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마냥 국회 탓, 네. 뭐 야당 탓 만 해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네. 나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온다라고 하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3당이 다 완벽하게 그 각 당이 다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네, 그래도 진일보할 수 있는 그렇죠 진일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좀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대 국회 어쨌든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상패가 많아요. 19대 때 받으신 거잖아요. 네. 20대 때도 저만큼 받으시면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이고 있어야죠. 그러게요.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예. 제가 19관왕인가? 아 그래요? 아마, 예, 19관왕이요? 19대 국회 괜찮네요. 19대 국회 19관왕. 그럼 20대 국회는 20대 관왕? 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패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한정혜 의원을 다음번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네, 참 저희가 이 재선 소감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봤는데요. 현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노동 문제 특히 심각하고 급한 그런 상황인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여당은 총선 이후에도 노동 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계나 야당은 노동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사법 통과를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 의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당장 아마 노동부가 예.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에게 그 하나씩 파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생산 공정 중에서 파견을 하고자 하는 네. 파견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부가요? 각 기업?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맞는 자세인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해운업 그리고 그 조선업을 네. 시작으로 한 사실은 그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그렇죠. 업종에서의 그 구조조정과 관련된 바람이 어떤 방식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파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정규직 일자리,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서 정규직, 뭐 오른 좋아요 그냥 어떤 자동차 공장을 예를 들어서 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근데 왼쪽은 파견이고 오른쪽은 정규직, 근데 임금이 같아요. 이것을 파견이에요. 네. 이쪽을 근데 파견 주고 싶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렇죠. 하려고 있는 예, 파견이. 예. 그래서 파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관련된 일자리 또는 하청업체의 일자리의 급여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그냥 대기업의 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80% 이상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80% 이상 네. 정도는 돼야 정부가 이 정도를 파견으로 해서 약간은 노동위원회를 그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저는 얼굴을 들고 국회에다가 얘기를 예,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예를 드는데 어느 자동차 공장에 파견이 아니죠. 그건 불법 파견이죠.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특정 공정에 그 협력업체에서 보내서 그 공정을 마치 이제 책임지고 뭘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1차 협력업체니까 당연히 정규직의 임금보다는 거의 한 80% 정도 돼요. 1차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그냥 파견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네. 이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업체에서의 파견 업체라고 하는 게 파견 근로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간제법은 지금 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기간제법을 보면 55세 이상은 뭐 기간제 2년만 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55세 이상은 기간제 2년에 해당이 안 돼요. 55세 이상은 그냥 2년 또 2년 또 2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간제법이 만들어지고 파견법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 네. 그 당시 우리의 정년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조항으로 정년이 60이었고 60 이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노력조항이었고 실제로 그 기업에서의 보통
정년 퇴직을 하는 연령이 55세 정도다라고 대기업에 네. 예를 들어서 그 임단협이 단협 네. 단체에 교섭이 있는 경우라도 예. 55세를 전후로 해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55세까지는 모르겠지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는 완전히 열어주자라고 해가지고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완전히 열려 있어요. 네. 업종을 불문하고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견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를 들고 있는 뭐 뿌리산업 네. 여기서도 55세 이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그냥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나이에 처한 사람들이 어느 나이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많으신 네.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파견이 아니라 기간제법에 의해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비정규직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왜 자꾸 파견을 주장하느냐. 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기업 들이 지금 쭉 쓰고 있는 불법 파견들 이걸 그냥 합법화해 주는 것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우리 왜 그 부천에서 있었던 전자부품 제조 네. 그러니까 그 전화기 휴대폰 만드는 업체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를 쓰면서 결국 며칠 앓고 써서 네. 20대 30대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 실명하게 만들었잖아요. 불법 파견을 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냐고 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시장을 그냥 풀어버린다? 파견업을? 그러면은 뭐 재앙이 되겠네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파견업체에서 안산 우리 시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매일 그 용역을 대주는 것처럼 파견을 시켜주잖아요. 네. 업무량에 따라서. 생산공정 오늘 일이 많으면 몇 명을 더 보내드립니다. 거의 그냥 일을 용역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파견을 시켜주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서 무슨 물질을 취급하다가 눈이 멀었는데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뭘 만지다가 눈이 멀은 건지는 파악이 될 수는 있는 건지 네.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노동부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간다면은 대기업들의 비용 절감, 뭐 대기업들을 편드는 그런 노동 개혁. 그래서 노동계가 노동계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밀어닥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파견법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법은 이미 환노위에서도 좀 얘기가 된 것이 근로기준법도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예.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 단축 네. 하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네.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우선해서 19대 국회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싶긴 합니다. 네, 아직 뭐 진척은 없는 상태죠? 진척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환노위를 법안소위도 열고 하니까 뭐 네. 기대를 좀. 새누리당은 파견업이 뭐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디에 파견, 제가 예전에 네. 영화 제목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그런 제목이 있었던 있었죠. 것 같은데. 예. 어디에 그런 제2의 인생을 위한 파견 일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파견 일자리로 변형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 일자리가 되든지 네. 그게 아니면 지금 기간제로 쓰는 일자리가 파견이 되든지 자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된다. 이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기간제 일자리가 이건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책임을 지죠. 그렇죠. 원청업체가 책임을 네. 지는 거죠. 네. 근로조건이건 이런 것들. 근데 이게 파견이다. 그러면은 원청이 실제로 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근로조건은 누가 예. 책임지는 건가요? 파견업체가. 이게 어떻게 좋아지는 일자리인 건가요? 그렇네요. 아니 이 노동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임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일하는 그 일자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파견을 내보낸 그 업체가, 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그 근로 조건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네요. 그때 없는 이익을 만들어가지고 파견 업체에서 막 뭐 네. 무슨 복리후생비를 더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는 뭐 파견 확대하는 게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실직 사태의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좀 보이고 있던데 전혀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파견직이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정말로 구조조정이 닥쳤을 때 또는 경제가 지금 뭐 그런 네. 김새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비상 대처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어떤 일자리 문제나 그런 노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파견법으로 후딱 책임 회피하고 파견법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만 회생을 해서 다시 살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보면 네. 원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피라밋의 제일 위에 있는 업체 네. 업체에서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일부는 구조조정하고 나머지는 파견으로 돌려서 그럼 그 업체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해운업 그다음에 조선업은 피라밋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1차 하청, 네. 2차 하청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언론 보도 보면은 정말 하청업체 그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특히나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네. 쉽게 해버렸을 때는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우리가 조선산업이 사실은 세계 1위 자리를, 어렵긴 하지만 1위 자리를 버티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 지난 2008년에 뭐 세계 경제 위기 닥쳤을 때 조선업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꽤나 고급화되어 있는 그 인력들을 다 구조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다시 조선업이 어느 정도 화랑에 들었을 때 네. 수주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조선 경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이클을 늘 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있는 인력의 구조조정에만 매몰된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다시는 우리가 조선업계에서의 1위 자리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영원히 중국에다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긴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고급 인력에 해당되는 양성되어 있는 이 인력들을, 기술 인력들을, 기능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힘드니까 파견법을 개정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정말로 비상체제를 바라보는, 마주하고 있는 그 정부로서는 조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저는 이 비상 플랜을 이끌고 있는 것이 금융위라고 하는 게 좀 금융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이제 은행들이 채권업 네. 제1차 채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금융업이 살고 죽고 하는 것도 조선업이나 해운업이 살고 죽는 거에도 같이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네. 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논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네. 우리가 쌍용차 사건을 거치면서 네.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지금 복원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쌍용차 사태를 보고 배우질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금융위가 주도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노동부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근데 노동부는 여전히 그 파견법, 노동사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조선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참 전부터 되어 왔었고 2012년에도 이미 그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재난 지역이라는 선포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지금에 와서 뭐 파견법을 들이밀면서 이거 안 되면은 큰일 나.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 그렇게 뭐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참 구조조정과 파견법,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파견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이 정부. 구조조정과 파견법이 네. 등치될 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파견법 같은 법보다는 네. 조금 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요. 네. 파견법을 통과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그것도 아닌 사람들까지도 네. 불안한 노동의 상태로 내몬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정부가 네. 할 상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참 이 노동절에도 참여하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 성과 연봉제 얘기하길래 만나 보셨을 텐데 노동계가 지금 뭐 성과 연봉제 얘기나 뭐 쉬운 해고 문제나 이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막아야죠. 성과 연봉제 네. 얘기하길래 이제 성과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대통령의 성과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반문을 했었는데 네. 지난 3년 이상을 거치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의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 국무위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성과 뭐 연봉제니 성과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얘기를 했었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성과 연봉제 뭐 따지지도 않고 성과 평가도 안 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총선을 통해서 그런 평가가 된 건데도 대통령께서는 민의를 살피겠다 알았다 말씀은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의가 뭔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동개혁 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는데 성과 연봉제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이 들리긴 해요. 아, 그렇지 성과가 나는 대로 돈을 가져가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을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가요. 네.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민원을 뭘 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됩니다라고 가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연차를 내고 휴가를 갔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민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옆 사람이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성과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가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내 성과가 나빠지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 내 동료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 내 성과가 나빠지는 것이 되고 내 동료의 성과가 나빠지는 것이 내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면 예. 내가 주민등록증을 하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오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가 하는 일만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찾아갈 때는 잘 모르고 가잖아요. 이 부서가 이 업무를 확 그렇죠.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가는 경우가 없고 이 부서에 가가지고 저 업무를 물을 때도 있고 저 네네. 부서에 가서 이 업무를 물 때도 있고 그럼요. 그냥 우리는 민원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가는 거라고요. 서비스를 그러면,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대개는 다 아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대개는 다 친절하게 그 업무를 해주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아주 냉정하게 성과를 평가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내 동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상태가 되면 예. 아 이게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너무 예. 공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좋게만 볼 수 없다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영업을 한다. 이런 것은 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죠. 드러나는 경우가 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그냥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는 어떻게 저희가 평가해야 될지 이번 총선에서 평가가 됐는데 되지 않았을까? 참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가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당에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죠. 그래서 2020년까지 정말 될 수 있을까? 될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2020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요? 2020년까지 만 원이면 이제 4년 남았나요? 2012년 뭐 이때부터 만 원을 들고 나와서 네. 거의 10년 만에 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정부나 이런 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시급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급을 올려준 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시급을 올려주는 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다른 방식에서 우리가 고용보험 기금이나 또는 세제 혜택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 대신에 그 사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사실은 지금 문제가 그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금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하고요. 뭘 마음대로 사 먹고 돈을 쓰고 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근데 가계 부채가 1,200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내수 경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좀 써줘야지만이 내수 경기가 돌아가는데, 점점 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돈 쓰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올려주고 그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야 그 돈을 쓰고 그게 다시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이 또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낙수효과만 바라보면서 기업이 수출 잘 되면은 우리나라 잘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낙수효과는 그런 낙수효과 말고요. 네.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30%의 이익을 본다, 이윤을 본다라고 하면 대기업과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도 똑같이 30%의 이익이 생기게끔 하는 낙수효과. 아. 그게 되면 됩니다. 예. 그냥 그거 말고 대기업이 이만큼 무지무지 많이 벌어가지고 콩고물 떨어지는 그거는 이미 그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오래전에 다 끝이 났는데 우리만 지금 그걸 가지고 버티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낙수효과는 다른 거 말고 그냥 상생이죠. 같이 그 대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할 거 없이 모두 다 동률한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게끔만 그런 상생, 그런 낙수효과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만 원 이런 것도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게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그런 성장, 경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구호로 내세우고 선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많이들 보시고 그 정책을 지지하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책도 지지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뭐 경제 살린다 뭘 한다 막 하긴 했지만 정말 한 것이 무엇인가 를 다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시장 가보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분들 다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진짜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하면서 정말 뭐 했는가. 그러니까 뭐 안 되기만 하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그때는 IMF에서 벗어나기도 했었고, 그 2007년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마지막에는 2만 불까지 치기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뭔가 그래도 보이기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빚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랬는데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에 대한 심판이 이번에 내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 주시고요. 야당이 바로 서서 정책을 바꿔나오고 경제를 체질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화제를 좀 전환해서 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7표 차이로 선출이 됐는데 7표 차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선거 전에 우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네. 우상호, 우원식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어쨌든 우 원내대표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아무튼 우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 두 분이 다 열린 우리당 때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뒷얘기 조금 우스개 얘기인데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린 우리당이 우 씨에게 열린 당이어서 그 당시 우시성을 가진 예. 의원님들이 많으셨대요. 우재창 또 우 아 또 한 분 계셨 아무튼 네 분인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희성인데 예. 희성인데 열린 우리당 때 네 분이나 계셨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 씨에게 열린 당이었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초선들이 좀 우상호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대개는 이제 예.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이게 그 같이 겪어보시질 않으셨기 때문에 토론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발언 네. 이렇게 하신 거 정견 발표라 그러죠. 거기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세요. 그 다음에 스킨십도 많이 작용을 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우상호 당선자께서 가장 좀 그런 게 좀 좋으신 편이세요. 워낙 그 대변인 활동도 많이 대변인도 많이 하셨고 예. 공보 마인드가 또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으시죠. 그래서 친화력, 포용력 이런 게 있구나. 본인도 뭐 정견 발표하시면서 네. 초선 의원들의 지금 절반 이상이 저를 다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거기 계셨던 초선 당선자님 중에, 나는 그럼 거기 안 들어가 있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아니, 반이나 들어가 있다는데, 나도 그럼 거기 들어가. 맞아요.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런 선거 전략이 있었네요. 자, 어떤 원내대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셔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당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죠. 우리 당에 있죠. 우리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모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네. 본인이 하신 얘기 중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와닿았던 얘기가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의총장에는 결정을 하기 위한 장소가 되게끔 하겠다. 사전에 네. 의견들을 다 구하고. 얘기를 충분하게 해서 의총장은 그렇게 총의를 모아가는 정말로 그런 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아마 우리 19대 국회 우리 당의 의총장을 이제 많이 보셨으면 네. 그게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의총이 길어지고 네. 길어도 그렇죠. 끝이 안 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죄송합니다. 저도 대변인 시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제가 몇 분 만나봤던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얘기는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좀 일치된 모습들, 좀 단결된 대오 모습 이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그런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전당대회 시기 결정 관련해서는 30분 만에 딱 네. 결론이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제는 네. 아마 그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모여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들만 봐서 네.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그 비대위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정말로 비대위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 뭐 이런가 저런가 했는데 비대위 대표께서 어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그걸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언론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었던 것이 그냥 그랬었던 거였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됐었고 네. 물리적으로 봐도 이게 뭐 6월달 한다는 거는 개원하자마자 사실 멍성하고 이게 불가능하고 하니까 그래서 8, 9월에 뭐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여름에 또 하기도 그렇고 한여름 오고 7월에... 8, 9월이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네. 이제 원이 구성돼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원을 이끌고 나가면서 좀 원은 원대로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하는 과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도 없겠다라고 하는 네. 의원님들의 그런 판단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당선자 대회, 뭐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당선자 대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합 얘기하시고 겸손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100% 동의합니다. 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당이라고 좋아할 거 아니다. 저는 뭐 저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당 후보가 수도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민의당 후보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후보였었으면 네. 당도 거기 찍고 후보도 거기 찍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있고 그리고 이제 호남 민심을 살피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된다. 저희 지역만 해도 호남 분들은 네. 투표하고 나서 저한테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2번 찍고 3번 찍었다. 2번 찍고 3번 그래요? 찍었다. 그래서 예. 정말 이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위험할 뻔했다. 그런 지역이 네, 많았겠네요. 그런 강서뿐만이 아니고. 네, 많았을 겁니다. 네, 수도권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굉장히 치밀하게 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는 단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막 얘기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튀는 행동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단일 대오로 뭉쳐서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지 말자 이런 건 네. 아니고요.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그걸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서 걸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론하고 먼저 그렇게 답답함을 얘기를 하시는가. 네.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 당선자님들께서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서야대 전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19대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한 시간 가까이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보다는 실물이 괜찮고요. 실물보다는 성격이 훨씬 더 괜찮은데 네. 둘 다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디오라서. 그래서 다음에는 네. 비디오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원래 애청자라고 하는 단어는 네. 사랑을 가지고 계속 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변하지 마시고 우리 팟짱 계속 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의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